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버입니다. 레드몽 잡는 영상이에요. 지금 러버를 끼는 것부터 보여드리는데, 러버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뚫려있을 때는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번째 구멍에 있는 러버를 먼저 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첫 번째 있는 구멍으로 있는 러버를 샤프트에 그 샤프핀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이 앞부분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러버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버를 당겨서 두 번째 좀 더 먼 거를 낍니다. 이런 식으로 러버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거는 그렇게 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를 쫙 보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할 거고, 지금 이제 저는 잡는 영상만 올립니다. 안 잡는 영상은 안 올리는데 아까 전에 앞전에 제가 한번 미스가 나서 등이 찢어진 레드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몽도 순식간에 이제 살기를 느끼고 몸을 틀어갖고 헤드를 겨냥했는데 등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이 이제 등도 제대로 맞아주면 좋겠는데 털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등이 찢어져요. 그 레드몽이 그래도 뭐랄까요, 이제 좀 워낙 이쪽 지역이 사람 손을 들타서 그런지 그게 그 주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그거를 쫓아가서 잡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요놈이에요. 요놈입니다. 앞에 지금 등이 작살이 났죠. 졸로 숨죠. 고까지 가서 여러분 눈에는 지금 저기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바위 밑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잡아 뺐고, 저렇게 돌 틈 사이에다가 만약에 총을 쏘게 되는 경우는 언능 샤프트를 갖다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샤프트가 꽂혀 있는 상태로 생선이 돌을 감을 수가 있어요. 돌을 감을 수가 있으니까 총은 저기 뭐야, 이 카메라는 총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뜬단 말이에요. 총이 부력이 있기 때문에 슬슬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프트를 언능 빼서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 쪽에 맞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일행한테 어디에 많은지를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데 아니면 처음부터 잘 잡을 수 있다 아니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랑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고,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1m, 2m, 3m 이렇게 천천히 수심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섬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워낙 물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대신 연습은 이제 시작은 1m, 2m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진행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